네, 안녕하세요. 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 윤순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민간 합동기구예요. 정부와 민간이 만나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을 해서 정부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버넌스 기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기구가 생기는 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내건 위원회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걸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그 현상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에 비해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09도 올랐다 그래요. 그리고 최근 온도로 하면 1.2도 올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온도가 만약에 1.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우리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할 때 제일 먼저 측정하는 게 체온이잖아요. 이 온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신진대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구에 있어서도 이 온도 변화는 기상의 기후체계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더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굉장히 덥고 어떤 날은 굉장히 춥고 이런 식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은 이게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5월부터는 영국 가디언지의 제안으로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장마 기간만 무려 54일, 역대 가장 긴 장마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예상치 못한 날씨 변화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근데 탄소중립은 뭐냐 그러면 기후위기를 더 이상 심각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줄인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최대한 배출을 줄이고 남는 그 온실가스는 자연기반 흡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산림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또 해양식물도 있을 수 있고요. 저류지라든지 도시숲이라든지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흡수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 흡수를 못하고 남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이라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배출된 것을 우리가 흡수해서 대기 중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출하는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를 최대한 늘리고 그래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건 인위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 그래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후위기 자체가 너무 심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1.5도 수준에서 제어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기상적인 그런 이유 때문만 탄소 중립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금 전부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냐면 세계 경제 질서, 통상 질서, 무역 질서가 바뀌고 있어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이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EU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서 55%를 줄이기로 했어요. 전기, 철강,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요 다섯 개 업종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할 때 단기적인 수익에만 관심을 뒀어요. 이걸 이제 재무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ESG는 비재무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E는 environment라고 해서 얼마나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경영활동 또 산업활동을 하느냐. S는 social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의미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느냐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구조인데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재무적 가치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적인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 세계적인 투자기관에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더 잘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들로서도 그런 기업들을 훨씬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기후위기 자체가 주는 심각한 피해 자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통해서 온실기체 배출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경제를 변화시키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방향으로 우리 경제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경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탄소 중립으로의 진행, 추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업계가 문제다, 산업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산업계가 가장 많은 배출하는 배출원이긴 하지만 산업계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배출원이에요. 산업계에서 생산한 물건을 누가 쓰고 있나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지하철, 승용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그러면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는 산업계의 책임만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소비자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원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온실기체 배출의 87%가 에너지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전기를 비롯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 온도를 너무 높게 올리지 않는다거나 여름철에 냉방 온도를 너무 낮게 하지 않는다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대중교통을 되도록 타야 되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를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진실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어디 먼 뭐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만 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기후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소한 것이 쌓이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하자. 탄소 중립은 우리 모두의 행위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